아내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거든요. 와이프가 바람났어요? 예, 맞아요. 가까운 사람하고 인간바람이 불었네? 예, 맞아요. 아, 이게 매형이랑 바람이 났어요. 매형? 네, 저희 누나의 남편. 엄마 미친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네.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? 네,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네. 잘 못 잤습니다. 결혼했어요? 예, 결혼했습니다. 장가가 늦었다. 조금 늦게 갔어야 되는데. 아, 그래요? 네, 뭐 이미 해버려서. 네, 약주를 많이 하시나? 술을?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어떤 일이 하나 생겨서 그것 때문에 좀 먹고 있습니다. 그래도 술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. 술을 조금 줄이고 힘든 일일수록 더 예,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가 답답하신데요? 아,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아내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거든요. 와이프가 바람났어요? 예, 맞아요. 근데 이혼을 해주 싫다? 제 입장에선 지금 약간 그런 마음인데 이게 맞는지 좀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부부 시간은 작년 여름서부터 이별의 공방이 딱 끼어요. 아, 그래요? 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와이프랑 같이요? 네. 궁합을 보고 결혼하셨어요? 아니요, 따로 그렇게는. 결혼 몇 살에 하셨어요? 제가 36에 했습니다. 본인은 40이 넘어서 갔으면 좋았어요. 근데 이게 그냥 제 얼굴만 봐도 보이시나요?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. 본인은 굉장히 외로운 사주예요. 형제간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해도 네. 항상 내가 외로워요. 굉장히 본인은 보수적이에요. 굉장히. 예, 맞아요. 그 방면에 또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. 예, 가끔. 그죠? 네.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내가 내 자신한테 어느 누구한테도 이 속을 안 비춰요. 맞아요.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걸라. 맞아요. 그런데 문제는 와이프를 내보내는 형국이에요. 운이. 제 운이요? 이게 이별의 공방이 딱 끼는 거예요. 이제 와이프 사주도 내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자, 성함이요? 가까운 사람하고 인간바람이 불었네? 맞아, 아, 이게 뭐예요? 친구예요? 아니면 뭐? 매형이랑 바람이 났어요. 매형? 네, 저희 누나의 남편. 엄마 미친 거 아니야? 저도 어이가 없어서. 매형하고 바람이 나? 네. 아이, 진짜 이 엠병. 어머나, 어떻게 알았어요? 저희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. 자기 남편이랑 제 와이프랑 바람 핀다고. 저 뭔 소리냐,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을 몇 장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이걸 누나 어떻게 갖고 있냐 했더니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같은 동에 저희 누나의 완전 절친이 한 명 살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봤고 뭐 이렇게 제 와이프도 얼굴도 알고 그 저희 누나의 친구가 웬 다른 남자랑 저러고 있지 하다가 며칠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사진을 찍고 저희 누나한테 이제 알려준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게 돼서 조금 아, 세상에 이게 텔레비에만 나오는 얘기네. 텔레비에 나와도 이게 있을 수 없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알아봤더니 누나 말로는 이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점심시간에쯤에 항상 외근을 나가드려요. 계속. 근데 그 시간대 항상 저희 집에 왔던 거예요. 저희 집에서 제 아내랑. 어머 세상에.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회사 반차를 내고 점심시간 그쯤에 집을 확 갔죠. 집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나. 이걸 카만 놔뒀어? 눈이 뒤집혔죠. 뒤집혀서 뭐
뭐 쌍욕도 하고 그러다가 흥분을 해서 제가 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손찌검을 했는데 갑자기 그 매형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때리면서 살았냐 그래서 막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본인이 때린 건 아니잖아 살면서 한 번도 없죠 본인 그럴 사람은 아닌데 한 번도 없죠 그냥 딱 그날만 그랬는데 오히려 막 마누라로 감싸 네 근데 또 제 아내는 또 그 뒤로 숨고 막 그 뒤로 지금 둘이 나갔어요 집을 그래서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어? 둘이 살아요 어. 지금 그래서 어머나 누나는 뭐라 그래? 누나 지금 알아 누웠어요 누나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뭐 저만 이런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나는 또 알아놓고 있고 집이 아주 난리가 났겠네 이혼을 응? 해도 엄마. 누나랑 저랑 동시에 또 이혼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그렇지 충격이지 부모님이 알면 예. 근데 누나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? 누나한테는 아직 제가 누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말도 잘 못 꺼내고 있어요 그냥 일단 저도 아직 제가 마음이 정리가 확실히 안 됐는데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를 할까요? 사주로만 봤을 때 네 이 부분은 살기 힘들어요 왜 살기 힘드냐면 이 궁합은 좋은 궁합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이 친구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해달래요 이자라도 다 주겠다고 둘이 붙어먹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괘씸해서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뭐 사이가 안 좋게 살든 뭐 맨날 남처럼 살든 원하는 걸 해주기가 싫어요 제가 지금 일단은 혹시 그러면 매형 사주 한번 넣어볼래요?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네 이름 지금 이 매형 이 친구하고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매형도 이 아이프하고 본인 아이프하고 못 살아요 궁합으로 본다면 이 애기 엄마 사주 자체도 1부 종사 2부 종사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아이프가 끼가 많아요 물론 분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도리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그치? 어? 두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들인데 벌을 준다 그 생각을 마음을 비우고 내가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건 새 출발하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지금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누가 해결해야 돼? 본인이 해결해야 돼 막말로 얘기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해? 두려워서 피하는 거야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갈라서면 제 삶이 더 나아질까요? 괜찮죠? 평생 이혼 안 해주고 괴롭힌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제가 더 힘들겠죠 그렇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프하고 뭐 하는데 같이 계속 있으려고요 정리 잘 하시고요 네 술 먹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응?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 조리 있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예 해주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